안녕하세요. MBC 금토 드라마 원더풀 월드에서 은수연을 연기하는 배우 김남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선율 역할을 맡은 차은우입니다. 네, 강수호 역의 김광호입니다. 한유리 역의 임샘입니다. 원더풀 월드를 연출한 이승영입니다. 지난주 원더풀 월드 첫 방송은 모두 본방 사수 하셨겠죠?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함께 1, 2회를 보며 이야기 나눠보는 코멘터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엠콘 리뷰. 완벽한 가정인데요. 너무 더웠어요. 진짜 좋을 때였잖아. 아니 너무 더운 날. 근데 정말. 근데 너무 좋은데요. 출산 축하드립니다. 은수연 작가님. 너무 예쁘네요. 축하해요 엄마. 와 너무 좋은데. 치즈예요 감독님? 치즈 아니에요. 그 애기 굉장히 예쁘죠. 너무 예쁘다. 저는 행복했던 그날이 표현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날씨도 너무 좋아 보이지만 사실 저날 너무 더워서 물놀이 하는 게 너무 시원했어요. 그래서 엄청 신나죠. 완전 신났어. 에? 이런 게 언론 탄압이라고요. 강직한. ABS. 기자 출신. 언제는 김준 잡자더니 김준이 무섭긴 무섭나 보다. 국민들 피 같은 혈세로 부영동 저때 김광호 의원님 대사 외우기 어렵지 않아요? 어려웠어요. 되게 많지 대사. 길어. 네. 저 거의 NG도 없었어요. 저거는 한번 끊기면 안 되니까 걸어가면서 또 맞아 걸어가면서 하는 거 어려워. 그리고 혼자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멋지다. 무지개 멋있어. 멋지다. 박수 됐다. 저는 8년 전에 그 김광호 배우랑 말을 했었는데 맞아 맞아 괄목상대라고 이번에 너무 이렇게 눈을 비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너무 그때 제가 너무 못했어요. 배우가 된 것 같아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어. 여보 우리 행복이 너무 근데... 우리 3일차 정도 촬영할 때 무슨 농담이 있었냐면 우리끼리 아직 호흡이 안 갔잖아요. 또 강아지가 제일 연기를 잘해. 맞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우야! 전개가 상당히 빠르죠. 드라마가 저희 드라마. 드라마가 여기서부터 거의 그러니까요. 멈추질 않아요. 네네. 몰아치는 것 같아요. 딱 요즘. 근데 이게 초반이잖아요. 완전 초반이죠. 네. 전날도 엄청 더워서 엄청 김광호 더운... 배우님이랑 저랑 탈진이었죠. 하루 온종일 땀흘렸어. 지금부터 시작이야. 요 다음 바스트가 제가 완전히 이게 좀 요거요? 감탄하게 된 역시 김남주 배우시구나. 빠져서 보게 되는 정말 온 동네를 하루 종일 뛰어다녔죠. 저는 그날 이 밤에 촬영한 거죠? 바로 그날 밤인데 네. 얼굴이 아이고. 진짜 땀이야. 네, 정말. 번쩍거리는 게 저 장소에서 이제 그 오열하는 장면을 찍었는데 그날 전작 촬영 감독님이 놀러 오셨어요 현장에. 근데 그때 오열하면서 소리 지르시는 걸 듣고서 소름이 너무 돋았다고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동감해 주셨어요. 그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정말. 저도 일부의 약간 백미라고 해야 되나? 무슨 일 있어? 요즘 편집실에서 맨날 편집 감독님하고 유리 잘한다. 그래, 너무 잘한다. 이런 일 너무 많이 해. 너무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네요. 전 저 옆에 있는데 막 진짜 눈물이 나가지고 촬영할 때 맞아. 병원에서 촬영이 병원에 실제 병원에서 찍었는데 밤에 밖에 허락을 안 해주거든요. 맞아요. 저 시간대가 5시 때였고 동이 틀 때잖아요. 맞아요. 저는 밤을 꼬들빡 쓰는 배우들이 저렇게 연기를 하는 거 보면서 자기 연기자를 악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 배우들 너무 박수치고 싶었어요. 저 집중력이. 강호. 밤 꼴빡 쓰여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사고 충격으로 당황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약간 비열한 뺑소니를 한 가해자인데 이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데 여기서 이 수호 배우는 되게 물리적으로 강력한 어떤 분노를 보여주고 또 우리 수현 배우는 되게 그 내적인 분노를 잘 표현해줘서 아주 그냥 에너지가 충만한 신이 나왔던 것 같아요. 김강우 배우가 정말 열연을 해가지고 네. 저도 옆에서 보면서 저기 있던 저는... 분들이 다 진짜 그 법정에 계신 분들 같았어요. 맞아, 다 잘하셨어요. 난 지금 봐도 눈물이 나. 그러니까요. 그날이 진짜 배우분들, 스태프들 정말 헌신의 네. 힘을 다했던. 네. 너무 정말 중요한 장면이었고. 만족스럽게 잘하고. 네, 저도 저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것 같아요. 아마 보신 시청자분들은 제일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이 장면에서 저런 선택을. 원더풀 월드가 14부작을 지속을 하려면 저 1부 엔딩이 사람들이 설득력이, 설득력이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우리 배우께서 정말 설득력 있게 표현해 주시고 저는 1부 마지막 저걸 딱 편집하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원더풀 월드에서 연출자로서 가지고 가고 싶은 건 다 가지고 간 거 아닌가 이렇게 되게 좀 만족스러웠던 1부였던 걸로 되네요. 아 너무 좋다 이런 씨. 눈 잘 뿌렸죠. 잘 뿌렸죠. 아 예심 선배님. 저는 계속 보니까 이 슬픈 모습들을 사실 저는 잘 못 봤거든요. 언니가 저한테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었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슬퍼요. 이거 다들 어떻게 보실까? 너무 궁금해. 저 유리의 입장이 약간 들어가서 그런가 아니면 막 상자가 막 다 이렇게 가라앉는 기분이에요. 심의 속으로 이렇게 쫙. 근데 이제 사실 자칫 조금 그 어두울 수 있는 분위기에 우리 임세미 배우가 현장했다고 보면 현장도 맞아요. 에너지가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넘치지만 그 드라마 안에서도 생기가 넘쳐요. 그러니까 꺼야 될 거. 안녕하십니까! 이거 생각도 건강하고 꺼! 되게. 너 꺼! 신체도 건강하고 너무 네, 해피 바이러스. 네, 해피 바이러스. 네, 다행히 네, 그랬네요. 오 이제 나왔어. 이제 나왔어 우리 선율. 오 삶의 현장. 현장. 와 여기 진짜 더웠어. 아 왜 안 그래? 이게 첫 모습이구나. 저 아 얘는 뭘 해도 멋있네. 그걸 점심 먹었어. 짜장면 먹어도 멋있어. 아니 뭘 해도 멋있어. 근데 저런 모습은 처음이잖아 지금. 아유 좋아 좋아. 실제 그 차은우 배우의 모습이랑 더 이쪽에 가까워가지고 그러게요. 남자다워가지고. 아니 근데 솔직히 14부작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씬이 저는 저 씬이었어요. 폐차장? 저 폐차장으로 출퇴근을 되게 많이 하면서 실제로 작업 스케일을 많이 봤고 근데 저기서 사실은 용접하고 이런 씬들이 정말 위험한 씬인데 우리 차 배우가 몸을 안 사려요. 몸을 안 사려요. 실제로 저걸 배우셔가지고 직접 하는데 뭐랄까 저 씬이 엄청 뭐랄까 에너지 있게 나온 거. 그 믹싱실에서 믹싱을 하다가 저 짜장면 먹는 장면을 보고서 다 짜장면 시켜서 먹었어요. 오 맛있어 먹어가지고 맛있게 먹어요. 저게 방금 전에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자동차를 폐차시키는 거의 전 과정을 저희가 다 담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옆에서 배우면서 실제로 모든 걸 담았어요. 안 갔어요. 그냥 저만 찍고 집에 갔어.
1억이니? 1억이야? 뭐 만화 이게 있어? 실제 원더풀 월드네. 야, 원더풀 월드야. 실제 원더풀 월드. 야, 저게 무슨 일이야? 그래. 저때 저 장면 찍을 때 차은우 배우가 자기만 쓰고 난 안 띄어졌다니요. 아니요. 이거 쓰고 가요. 이런데 계속 자기 아니에요. 정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름 줬는데 생각보다 더 줘야 되는 거야. 차 배우 좀 쉬워주지. 내가. 맞아요. 아니 그리고 차 배우가 저기 이게 통통 저거 주고 내려가는데 너무 귀여워서. 저렇게 멋있게 주고서는 거기가 계단 그 폭이 좀 애매해가지고 한 발로 가기엔 멀고 두 발로 가기엔 쫑쫑쫑쫑 해야 돼가지고 그리고 올 때마다 자꾸 미끄러지고 웃음 좀 참았던 기억이. 네,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보니까 감회가 새로워요, 감독님. 네,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각자 본인이 촬영한 것들이 아닌 다른 배우분들 선배님 촬영하신 것도 보니까 너무 새롭고 약간 더 극이 풍성해지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당시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야 이거는 어떻게 봐주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찍으신 줄 몰랐어. 감독님. 아니 저, 사람들이 저희 얘기가 조금 어둡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아름다운 비극을 추천하는데 우리 임태희 배우 말에 너무 동의해요. 되게 아름답고 광도 풍성하고 배우들도 아름다우시고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2회 엔딩이 정말 강렬해서 3회가 벌써 기다려지는데요. 원더풀 월드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되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